작은 흑돼지가 맛있다. 성장한 더뎌도 긴 사육기간 동안 근섬유 비율이 높아져 한국인 입맛 저격하는 쫄깃쫄깃한 식감은 물론 구수함까지 겸비한 제주산 토종 흑돼지 선수. 엄청 두껍네요. 일반 돈육보다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건강까지 챙기며 불판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불맛 화끈하게 입힌 제주 흑돼지의 맛은? 일단 너무 쫄깃하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서 와 너무 많이 먹겠는데요. 큰일 났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입에서 찹쌀떡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식감이 나서 맛있었어요. 식감이 다르죠. 네 아버지 여기 여기 많아. 귀여워.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그 맛에 앞에 고기 쌓아두고 자꾸 불판 향하는 꼬마 식객의 고백. 돼지 기름에 고사리 볶는 제주 전통에서 시작된 운명적 식궁합. 제주도라서 그런가요?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죠. 많이 난다고. 흑돼지 기름이 고사리의 풍미를 고소하게 살려준다는데 그들의 어울림은 과연? 제주도 와서 먹을 필요가 없네요. 고기에 고사리 싸서 보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물하고 고기의 비린맛하고 제거가 되는 것 같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 흑돼지 하면 빠질 수 없는 오겹살의 등장. 삼겹살에 비해 더 많은 껍질이 붙어있어 쫄깃함은 배가 되었다. 삼겹살을 좋아한다면 홀딱 반할 맛. 와, 탱글하다. 오겹살 한 입 먹어보면 껍데기가 같이 있어서 씹히는 맛이 나요. 그다음에 톡톡 털어서 두툼한 거를 잘라 주셨거든요. 육즙이 그냥 살아 있고요. 너무 너무 쫀깃해요. 근데 일반 비계보다 더 쫀득쫀득한 맛을 준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계가 이게 씹혔을 때 쫙쫙 입에 이제 씹히는 느낌. 씹을수록 쫀득함과 터져 나오는 육즙에 식객들은 무릎을 탁 꿇었다고. 그 비밀을 파헤치러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니 이것? 저희는 싱싱한 흑돼지를 주 2, 3회 정도 제주에서 바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흑돼지 선수들. 흑돼지 선수들의 두꺼운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사장님의 특단 조치. 지방 손질 들어가고 굵은 살코기와 쫀득한 껍질 한번 뽐내준다. 숙성 전 공기 차단하기 위해 여러 번 랩까지 둘러주는 흑돼지 선수. 숙성고 들어가 이틀 동안 숙성해주면 웻 에이징. 육즙이 팡팡 터질 뿐만 아니라 풍미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깊은 맛을 내준다고. 제주 흑돼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맛의 지원군 김치찌개 등장이요. 와 바글바글 끓는다. 맛있네. 김치 올려 한 입. 와우, 국물과 한 입 먹어주면 돼지 기름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